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 네, 저녁입니다. 네, 집에 행사 갔다가 지금 집에 들어왔고요.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오랜만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현금 부자들 청약 부적격자 속출에 취소분 싹쓸이라는 기사고요. 일단은 예비 당첨자 수를 확대하려는 그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실효성이 의문된다. 그래서 차라리 분양가가 낮추려는 노력들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올 들어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당첨 취소분 혹은 미계약분을 현금 부자들이 줍줍하고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당첨자 비율을 80%에서 5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이란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가 자체를 하향 평준화 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간단한 것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는 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신규 분양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고 건설사나 조합 스스로 분양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함영진 집방 빅데이터 랩장님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수 있도록 장기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서 대출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두분다 말이 일각의 언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남수 센터장님보다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님의 방안이 조금 더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신규 분양가가 낮춰봤자 미계약분은 또 속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계약분이 속출한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과거에는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분양을 당첨이 되면은 바로 로또가 됐었는데 지금은 분양가가 올라가서 주변 시세랑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로또가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분양가가 이게 분양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세 차익이 현 시점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건 분양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저는 실수요자들이 이것들을 계약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면은 대출을 많이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분들은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당장 시세 차익을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 차라리 함영진 넷장님처럼 장기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대출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70% 이상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70% 이상 해줘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예비 당첨자를 500이, 5000이에요. 500%가 아니라 1000% 해도 어차피 돈이 없으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분양을 못 받잖아요. 결국은 가져가는 사람들은 계속 현금 부자들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본인이 현금 부자거나 부모님이 현금 부자인 자녀들. 그 SK 리더스 뷰, 그 공덕동에 있는 거, 이번에 한명 모집하는데 4만 3천 명이 모집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30대란 말이에요. 30대들이 40%밖에 중도금이 안 나오는 것들, 나머지 60%를 현찰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집을 어떻게 사요? 그건 부모님들의 도움이 있으니까 살수 있는 것들이죠. 결국은 원래 좀 돈이 많으신 분들 말고 정말 직장생활 착실히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중산층 이하의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한테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추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가를 낮춰봤자 바로 피가 붙거든요. 그거는 시장 가격이지 분양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어차피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싸면요. 입주할 시점쯤이면 그러니까 분양가 거래가 되거나 아파트 일반 매매를 할수 있을 정도면 이미 피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분양 당시에 그러니까 분양가 수준으로 대출을 해줘서 무주택자들한테 자가 비율을 높여주는 방법들이 훨씬 더 실효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좀 제안을 해봅니다.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님의 의견대로 이게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대출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70% 이상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